홍프야, 여기 왜 들어갔어? 홍프 같이 갈래? 홍프 같이 가. 큰일 났어요. 내일 출국하는데 지금 캐리어가 통통 비었어요. 거기다가 홍프가 캐리어 안에서 안 나와요. 나 지금 어떻게 싸지? 얘 지금 계속 캐리어 들어가려고 요런 상황임. 너 여기 들어가면 진짜 여기 넣어버린다. 내일 갈 때 후회하지 마. 어? 왜? 있어 여기 이쪽은 괜찮아. No. 아니야 여기 들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여기 누나 옷 넣을 거야. 일로 가 이쪽. Come here, come here. 됐다. 일단 싸버리자. No. Stop it. Stop it. 이건 사탕이 아니야. 이건 사탕이야. 예뻐 죽겠어 내 새끼. 여기 있어. 아유 아유 조심 조심. 자 여기 있어. 이렇게 앉아. 홍수 편해? 편해? 홍수 편해? 공항 가기 전에 라면 먹고 출발하려고요. 8시에 나가서 8시 반까지는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출발입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 터미널에서 공항 가는 버스 탈 거예요. 비행기에서 할 예정이라서 목베개 챙겨왔고, 제가 필요한 게 5시간 이상 비행이 되면 마사지 볼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춤이랑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반이 안 좋아서. 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Thank you for using the city airport. This limousine is number 6000. 귀여운데다. 저는 비행기 에어컨 바람이 코랑 목을 아프게 해서 마스크도 기내 필수품이에요. 도착. 원래는 버스를 타고 후아인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방콕 도착 시간이 아침 5시였고 버스 첫차 시간은 7시 반이라서 그냥 그랩을 탔어요. 키치는 뭐? 비치다.
바다로 갈 수 있을까나 못 가게 막아놨어요. 바다랑 연결되어 있었어. 아, 파카파오. 아무 식당이나 지금 들어와서 안 잤어요.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맥주 한 잔과 파카파오도 시켰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카파오. 하루에 두 번씩 먹을 거야, 파카파오. 태국 식당에 들어가면 어떤 디쉬를 선택을 하든 돼지고기, 닭, 해산물 이 세 가지 중에 프로틴 하나를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파카파오는 항상 돼지고기를 선택을 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양념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고기에 향긋한 타이 바질이 같이 볶아져서 나오는데 태국 고추가 또 들어가서 굉장히 매콤해요. 저는 향신료랑 매콤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태국에 갈 때마다 파카파오는 항상 먹어요. 매콤하네, 매콤해. I love palm trees. My favorite palm trees. 저 말들 너무 덥겠다. 드디어 방에 들어왔어요. 풀사이드.